야, 옷이 그게 무슨 꼴이야? 예쁘잖아요. 예쁘잖아요. 이따 옷 좀 빌려줘. 실수 한번 해. 그때 산타 눌려? 실수. 이거 너무 찔렸는데. 갑시다. 자,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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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너무 달콤해. 굿. 조금이요. 불편한 주제들이에요. 토크한다. 오늘 연습해 봤는데 내일 내려갈 수도 있는 조금 토크쇼. 불편한 세상 편하게 살자. 불세 편살. 자, 오늘의 주제. 저출산 문제로 망해가는 대한민국. 청년 세대의 잘못이다. 사회의 잘못이다. 근데 실제로 저희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아, 지금 실제로 이번에 발표한 출산율이 0.78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부부가 한 명도 안 나는 거예요. 딩크가 많잖아요. 딩크는 뭐야? 히딩? 잘못 스트레스 버리? 난 아직 하고 싶다. 난 아직 콘돔을 쓰고 싶다. 딩크가 애기 없이 그냥 부부 둘이서 같이 잘 살아. 근데 제 친구도 이번에 결혼하는데 애 낳을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고. 그런 거 딩크야? 응. 그럼 나 사회 안 본다고. 애기 낳았어요, 맞아? 내가 똑똑이잖아. 근데 0.78명이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사람들이 사라질 거다. 이제 그 미국처럼 다른 나라에서 이제 해가지고 와가지고 다 섞인다. 한국인이라는 개념이 없다. 그럼 수입해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너가 이제 곰기둥이 아니라 제임스 기둥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 잘 생겨지겠네. 아니 근데 그게 이제 꼭 서양에서 올 거라는 법은 없잖아. 워슘 기둥이 될 수 있는 거. 나가사키 기둥이 될 수 있는 거. 앞으로 골든타임이 5년 정도 남았대. 근데 그 5년의 그 골든 키가 지금 딱 여기 있는 세대예요. 세대. 아하! 우리가 중요한 역할이다. 자, 이게 기성세대와 청년세대로 나눠져서 지금 서로를 좀 탓하고 있는데 기성세대는 이제 뭐라고 하고 있는 입장이냐면 요즘 세대들이 개인주의적 경향이 너무 커. 개인주의적.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자. 결혼과 출산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목표와 욕구를 우선시 않는 거. 그건 맞지. 뭔가 희생정신 이런 거. 오케이, 그것까지 납득. 개인관계가 이제 깊이가 되고 있다면 인터넷이 분들이 너무 익숙해져서 현실 세계의 사람과의 개인관계에 치중하지 않는 거. 인터넷에서도 이게 다 있거든. 진짜 결혼하고 이런 거. 너잖아. 인터넷에서도 결혼했지. 그래서 타인과 의사소통이 줄고 연애 이런 걸 안 하는 거지. 노색을 안 하는 노색이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약이 너무 보급이 잘 돼 있어서 약을 먹느라 맞는 말이야. 색을 안 한다. 맞는 말이야. 혼자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렇긴 하겠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약 좀 줄이고 성인용품을 좀 줄여보자. 이게 자위가 진짜 문제인 게 뇌는 내가 이 여자랑 했다고 생각하는데 약 먹는 거야. 진짜? 이거거든? 그래서 페인트더스 가가지고 그게 사람이 진짜로? 이렇게 이거였어? 말하네 그게? 페인트더스 어디 갔지? 3번 제열? 네, 세인트라서 혼자 있다고? 혼자 있어. 이게 말하려 했던 그거야? 너 진짜 왜 그러냐? 아까 썰을 제가 그렇게 얘기해드리면 세인트라스를 둘이 갔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방이에요. 여기가 화장실이고 이제 정재열 씨가 이제 침대에 둘이 같이 누워있다가 제이는 그대로 있고 정재열 씨가 톡깍톡깍 나 씻고 올게 하고 들어갔어요. 야동을 보면서 혼자 이제 뭔가를 했겠죠? 야동을 보면서 혼자 이걸 한 거예요. 이걸 하는데 중요한 건 야동 소리가 문제가 아니고 정절이 쥐발 쥐발 이거를 제이가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쥐발 왜냐나 이런 거를 정재열이 아무렇지 않게 톡톡톡톡 나한테 제이는 제이는 이미 삼과 여그 여성연대 고발하겠습니다. 전 피해자입니다. 아니 이거를 공손하시킨다. 모른 척 해드릴 건데 싶었는데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내가 살짝 화장실에 뚫려있죠. 아 일단 걔 야동이 보급화되면서 아니야 제이 감정 상태만 제이 감정 상태만 청년 세대들이 그래서 제가 그것도 지금 저출산 문제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가 그런! 아니 근데 그렇게 혼자 하니까 저급한
DDR 소리를 내는 거야. 제이는 또 이 당시에 제이의 감정 상태는? 그 당시에 나는 아 저러다 끊고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행이다라고. 실제로 내가 놀리려다가 네. 그러면 끊고 나오면? 나한테 피해가 오겠다. 이게 있을 것 같아서 네. 냅둘 수 없다. 그럼 너 모른 척했어? 아니 나와서 바로 말했지. 뭐라고 얘기했어? 자기야 좋았어? 살짝 그런 소리가 살짝 들려. 좀 작게 좀 듣지. 아니 그러니까 작게 들었어. 근데 그게 화장실을 울리잖아. 아 에어팟 좀 끼지. 그렇게 잘 키우고 엄청 그냥 진짜 이 정도 소리. 왜 자? 아니 왜냐면 샤워는 내 옆에서 즐겨. 아니 샤워를 하는데 샤워 좀 생각보다 오래 하는 거야. 그러더니 빨리 이제 준비하고 촬영을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만해. 나 샤워 좀만 더 해도 돼? 아, 샤워 더 해도 되는 거 하나만 지금 반복적으로 허락을 받은 거네. 근데 나는 제이도 잘못했다 봐. 그렇게 얼마나 얘가 혼자 외로웠으면 핸드폰을 가지고 제이야 나 혼자 갔다 올게 두벅두벅 가서 그러다 하다가 나와가지고 잠깐 조금만 더 해도 돼 샤워 이러고 나와가지고 아, 듣고 내가 불쌍하잖아. 듣고 미안하네. 너 지금 배수 두 배로 늘려. 잘했어? 잘했어? 정재는 나한테 사적으로 무슨 얘기 하잖아. 아 여기까지 하면 안 되는데 그거 하자면 자기는 쫄라야 된대. 제이한테 쫄라야 된대. 제이가 잘 안 받아준대 자기. 자 참고로 말하자면 주말에 아침에 무엇보다 이 시간에 연락이 안 오는 사람이 별로였거든요. 아 왜? 저번에 보던 사이트에 주소가 뭐야? 아! 아침에? 주말 아침에 공유를 외쳐가더라고요. 또 남자끼리의 의리로 제가 바로 싸드렸어요. 아 이게 이럴 때 또 남자끼리의 의리라고? 링크를 바로 찍어주더라고. 원래 바로 답장 안 하는 바로 해. 바로 해줬지. 아니까 사태신가. 정리를 하자면 건실하게 살려고 하지 않는 지금 MZ세대의 문제다. 근데 그게 MZ세대의 문제는 사실 아니죠? 애낳기 싫은 게 죄인가요? 이게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애낳기 싫은 게 죄. 애기가 싫어요. 싫어하고 싫다고. 근데 희연이 진짜 MZ 정석이. 애기 문제 싫어하긴 하더라. 애기 싫어. 알겠는데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추선이 떠올랐다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가 아니고 저의 책임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은 아니다 이 말이지. 아. 근데 아주 추선이 떨어지는 원인은 나한테 당신 같은 사람. 그러니까 원인은 왜 여기냐고. 안 맞는다며. 원인은 희한한테 있지만 잘못은 아니다 이거지. 아 원인. 근데 원인이 저한테 있다는 게 잘못이었어요. 그 기분 나쁘지 그게. 아니 맞는 얘기야 희한 맞는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이라고 하기보다는 원인이 이런 것 때문이다. 저출산의 원인이. 그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왕게임하고 이런 술 먹는 거를 일부러 컨텐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 어쩔 수 없이 출산은 잘못. 우리 채널이 우리 채널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채널이야. 앞장서자 이렇게. 앞으로 여자들이랑 전단을 해야 될까? 아 자기 여자들이랑 놀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컨텐츠로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와 난 저 사람들이랑 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고 열심히 살게 되고 그럼 이제 나 출산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 출산 장려 채널이네. 그래. 그럼 이제 우리들의 입장. 청년 세대 입장. 우리가 왜 결혼 안 하는 거야? MZ들. 요거는 직접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네는 낳고 싶어 하잖아. 너네 여자들. 낳고 싶긴 하지. 두 마리? 두 마리 낳고 싶어요. 난 두 명. 두 명? 두 명. 남녀. 여자 먼저 그다음 아들. 왜요? 왜 누나가 먼저 있었으면 좋겠어? 난 누나가 없었기 때문에. 아. 그 나는 어떤 내 형제의 손길이 항상 그리웠던 사람이야. 우리 형은 씨 공부한다 공부쟁이 새끼 그거. 그래서 난 누나 있는 애들이 부러워서 누나가 챙겨주고 그러네. 집에서 밥도 차려주고 이런 그러네. 거. 희연. 희연 닮은 애기 낳고 싶다. 저는 그거예요. 아기를 낳으면 제가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게 좀 부담스러운.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책임지기 싫은 것 같아. 그러니까 희연이 맨 최근에 낳고 그랬어. 자기는 애기한테 자기 인생을 뺏기는 게 싫다고. 맞아. 딱 그 느낌. 근데 그게 사실 그 MZ들이 낳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뒷받침이 안 되니까 지금 집 사귀는 것도 X 얼마야. 나 한 몸 살기도 사실 쉽지 않단 말이야. 아니 솔직히 집값이 월급으로 살 수가 없는 범이야. 맞아 맞아. 야 평생 일해서 어떻게 요즘 집값이 우리 집만 해도 지금
한 5억 정도 되거든? 보통 우리 나이에 연봉이 보통 얼마야? 존나 잘 나간다고 쳐보면 4천 정도 되거든? 아. 4천에서 2천 써. 한 달에 1년에 2천씩 남겨. 저축해. 25년. 25년. 아. 애안 낳고. 씨. 이거 누가 잘못이야? 이거 전 대통령이 잘못이야? 현 대통령이 잘못이야? 형님이 이렇게 말했지?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 없는 게 많은 거야. 그건 근데 난 맞는 얘기인 거 같아, 진짜. 난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 나라에서 애를 키울 바엔 내가 도둑놈이 되기로 마음먹었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잘 나가기로 마음먹었어. 근데 그게 단순히 돈의 문제만은 아닌 게 옛날에 가난도 났어, 옛날에는 사실. 돈이 없어서 못 낳는 건 아니야. 아, 그러네. 그냥 같이 보리밥 먹으면서. 같이 그 보리밥 먹으면서 여섯 명, 일곱 명씩 나와서 그러네. 그냥 대충 학교 보내고. 그러네, 그게. 큰 애가 작은 애 입혀서 보내고 막 이랬던 거 아니야. 그럼 좀 가벼운 주제로 얘기를 해볼게요. 네. 만약 애를 낳는다면 딸 아니면 아들? 난 아들. 나도 아들. 딸. 왜 너네 아들이야? 난 딸이면 너무 걱정될 것 같아. 그래, 나도 그거야. 나 같은 딸 낳고 싶어 일단. 야. 나 좀 딸 못 키워. 딸 불쌍해. 왜? 내 딸 개 불쌍하지. 통금이 아우신데? 통금이 아우신데? 아, 그래서 불쌍하다고? 아. 너 닮아서 불쌍하다고. 미안하죠. 내가 어떨 때는 진짜 예쁜 상이라니까. 그러면 너는 엄마잖아. 너는 엄마가 너의 엄마니까. 그렇다는 거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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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연애가사 너의 엄마랑 아 이게 왜? 하여튼 그래서 너 아들. 넌 왜 딸 낳고 싶어? 이뻐. 네? 이쁘잖아. 근데 이마가 기둥이잖아. 끝으로 멤버들이 생각하는 저출산의 해결 방향 뭐가 있을까요? 여유가 일단 좀 있어져야 될 것 같아. 범 국민적 올라가. 여유가 너무 없어. 근데 그게 마인드가 바뀌게 되지 않을까? 내가 말하는 여유는 여자의 자, 여러분들이 또 이 저출산 시대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있거나 본인의 생각이 있다 하시면 달아주시고 출연이 개인에 대한 비방은 그만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동물 좀 찔리나 보다. 여유가 늘어나는 게 좋은 날 것 같아요. 자, 불편한 세상 편하게 살자. 풀셋 편살 안녕.